지금까지 법령을 했는데 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보니까 작년까지는 신고 관청이라고 했는데 등록 관청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진짜 헷갈리게 생겼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등록 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고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조금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 안 맞는데 그래서 아까 그 과태료를 부과한 부동산 신고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관청이 1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부동산 소재지 등록 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법조문에. 어쨌든 작년까지 신고 관청이라고 썼는데 올해는 부동산 거래 신고도 이제 등록 관청에 합니다. 다만 그 등록 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다. 법이 다르니까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개 실무입니다. 416페이지. 실무는 시험에 약 12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제가 강의 하나도 안 해도 다른 법에서 배우는 것만 해도 8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안 하려고 하면 할게 없는 게 실무입니다. 어렵게 낸다면 이제 실무를 어렵게 낼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416페이지 실무의 의의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실무란 중개 계약 체결 시점부터 거래 계약 성립 시점까지가 실무입니다. 즉 이행 업무는 실무가 아닙니다.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않고 계약이 깨졌다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무효 취소 해제돼도 중개 보수 받을 수 있죠. 실무는 다 끝났기 때문에 계약 성립만 되면 되니까. 실무의 과정, 중개 계약, 의뢰 접수, 중개 활동 계획 수립, 중개 사물 조사 확인, 그다음에 419페이지 판매 활동, 계약 체결, 물건의 인도, 인수 및 계약 완결,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시험에 나올 건 없고요. 423페이지 중개 의뢰 접수 및 중개 계약. 역시 423도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직접 수집, 그다음 페이지 간접 수집이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럼 동창회에 참석해서 동창으로부터 한명 소개받았다, 매수어레인을 소개받았다 하면 그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간접이죠. 제3자가 개입되면 간접이고, 직접 동창한테 접수받았다면 직접이겠죠? 동창으로부터 또한명 소개받았잖아요. 그 제3자가 개입되면 간접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업식을 하고 이런 거는 왜 하겠어요? 직접 수집 때문에 해요? 간접 수집 때문에 해요? 개업식 하는 거는? 두 가지 다 있죠. 직접 개업식에 온 사람이 직접 의뢰할 수도 있고, 또그 사람이 다른 사람 소개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개업식도 하고, 요즘은 카카오 스토리, 뭐 카카오톡 이런 데다가 프로필 사진에다가 다 그렇게 찍어놨더라고. 개업 공개사들은 자기 간판 찍어가지고, 어디 뭐, 투룸, 원룸, 전문, 중개 이렇게 해놓으면 대충 뭐 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알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단체, 저도 동창들이 단체로 카카오톡 초대해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 빠져나가버려요. 그냥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문화에 그 빠져나가면 다 누가 빠져나간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은 안 올리더라도 그냥 빠져나가지 말고 참고 있으라고. 삑삑 소리 나면 그 모음으로 돌리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제 친구들은 그 못하는 애들 많아. 그럼 소리 나니까 뭐 뭔지 모르고 옆에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는 되는 것도 물어봐가지고 그냥 빠져나가요. 그런 게 이제 영업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도움이 많이 돼. 저는 1년에 한건 이상은 중개해요. 그 친구들 이런 거뭐 그냥 그 카카오톡에 프로필에 부동산 하는 것처럼 올려놨어. 간판 하나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1년에 한 건은 한다고요. 작년에도 몇건 했어요. 그러니까 광고, 이게 간접 광고라고요. 어찌 보면은 그런 걸 계속 자기를 알리는 게 중요해요. 저는 카카오톡 친구가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원래 한 인간이 알수 있는 한계는 200명이래요. 저도 이름 몰라. 기억 못해요. 다 그래서 뭐 언제 만난 사람인지 다 그냥 명함 받으면 거기다 입력을 해놔. 전화번호 입력하면 다 카카오톡에 다 뜨더라고. 명함 받은 사람이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카카오 스토리도 하시고 뭐 마이 피플 뭐 이거 요즘 밴드를 또 많이 하더라고. 밴드 이런 것도 활동을 공부한다고 못한다. 그거는 제가 볼때 핑계인 것 같아. 그냥 가입만 해놓고 한 번씩 그냥 좋아요 이런 거라도 그냥 그 스티커만 눌러주면 된다고, 뭐꼭글 많이 안 써도 된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있다는 걸,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돼. 평소 가만히 전혀 안 하다가 자기 개업했다고 자기 장사하려고 막 설치면 얄밉게 보이거든요. 평소 때부터 예 재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평소 그냥 광고를 자기 PR을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도 개업하려면 어차피 공부하면서도 한 번씩 하면 돼요. 그 친구들 보면 시간이 없으면 못한다. 이거는 진짜 핑계예요. 시간을 잠시 조금만 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중개계약 역시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는데 425페이지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입니다. 중개계약은 상사중개계약이 아니고 민사중개계약입니다.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상사중개라고 하고요. 상행위 이외의 것을 중개하는 것을 민사중개라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 직업 중개, 혼인 중개 이런 게 대표적인 민사 중개고요.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들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위임계약과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다.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는 게 판례고요. 비전형계약이라는 것은 민법 법전에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계약, 민법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에 이름이 있는 유명계약, 전형계약은 지금 14가지가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현상광고, 도급, 임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중개계약은 민법 법전에 없다. 중개계약이라고. 그 다음에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 요식계약이 아니다. 민법에서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죠. 당사자 의사합치 이외에도 일정한 급부를 지급해야 성립하는 게 요물계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그냥 우리 집 팔아주세요. 말로만 해도 된다. 쉽게 말해서 문서로 안 해도 된다. 형식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다. 중개보수를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이고요. 특수한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은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팔아줄 의무가 있다면 그건 순수한 쌍무계약이겠지만 팔아줄 의무는 없죠. 팔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노력을 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쌍무계약, 조건부 쌍무계약,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 민법상 현상광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중개계약의 종류 맨 밑에 이건 한 7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독점성에 따른 분류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26 일반 중개계약, 보통 중개계약, 영어로는 Open Listing Contract, 2번 전속 중개계약, 3번 독점 중개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계약의 주체에 따라서 427페이지 단독 중개, 공동 중개, 그 다음 페이지 보수지급 형태에 따라서 정률 중개, 정가 중개, 순가 중개가 있습니다. 요건 시험에 한 5년에서 7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중요해서 별표는 아닙니다. 그냥 할 게 없어서 하는 거예요. 중개계약의 종류. 중개계약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일반 중개계약을 다른 말로는 보통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보통 중개계약. 그 다음에 영어로는 open listing이라고 합니다. open 열려있다. 즉 여러 중개 개업 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계약을 성사시키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다. 그 다음에 독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가 있고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의 권리 의무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숫자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혼자서 하면 단독 중개, 두 명 이상이 개입되면 공동 중개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 보수의 지급 방식에 따라서 순가 중개, 그 다음에 정가 중개, 그 다음에 정률 중개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이면서 또한 전속 중개 계약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개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 계약이면서 단독 중개일 수도 있고 전속이면서도 단독 중개일 수도 있죠. 단독 중개이면서 공동 중개일 수는 없어요. 이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순가 중개이면서 전속 중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 중개 계약이라는 것은 여러 개업 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개업 공개사에게만 중개 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인데 미국에서 일반 중개 계약은 오픈 리스팅은 소송에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독점 중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독점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면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항상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지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영국 이런 데는 우리나라 부동산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가보면 금매, 로얄청, 전망굿, 올수리 이런 것만 적어놨어요. 그것만 보고 찾아갈 수 없죠. 몇 동 몇 톤인지 안 나와 있죠. 미국, 영국 이런 데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적어놨어요. 몇 동 몇 호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놨어요. 연락해가지고 계약해도 무조건 보수 줘야 돼요. 독점을 맺은 사람에게. 더 좋겠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초보자들은 개업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기득권자들은 좋지만 초보자들은 독점 물건이 없잖아요. 초보자들은 무조건 이제 공동중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보망을 통해서 그냥은 물건이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에 직접 이 중에서 직접적인 명문 규정이 있는 중개계약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전속하고 일반 중개계약 두 개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독점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일본에는 전속 전임 중개계약이 도입됐고 우리나라는 전속 중개계약이 1993년도에 도입됐는데 미국의 독점 중개하고 다른 점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수와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죠. 비용만 주는 거지 보수나 위약금은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 그래서 지금 전속중개계약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열심히 내가 중개하려고 돈 지출해 광고비 들였는데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보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전속중개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매니지먼트사는 지금 전속계약이 활성화되고 있죠. 연예인들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지금 뭐 클라라도 지금 전속 분쟁이 일어났는데 아마 클라라는 거의 매장될 거예요. 매니지먼트사들이 다 갑이잖아요. 그럼 뭐 다른 데도 못 가게 아마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한 보수에 지금 소송하고 있지만 승소하더라도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그런 거는 전속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게 전속 계약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단독 중개, 혼자서 하면 단독 중개, 혼자서 매도인, 매수인 연결시키는 것. 공동은 두 명 이상 연결, 두 명 이상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럼 두 명이 개입됐으면 중개보수를 반밖에 못 받죠? 그러면 뭘 활성화시켜야 돼? 돈 많이 벌려면 혼자서 양쪽 다 연결시키는 단독 중개해야 된다. 공동중개를 해야 된다. 보통 두 명이 공동중개 많이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세 명이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럼 두 명이 해가지고 수수료 반만 받고 공동중개를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단독 중개하는 게 좋다. 돈 많이 벌려면. 시험에 나오면. 공동중개를 하는 게 좋다는 취지로 답해야 돼요. 딱 그렇게 직접 묻지는 않겠지만 즉 단독중개하면 한 건밖에 못할 걸 공동중개하면 세 건, 네 건 할 수 있다고요. 그 반밖에 안 받아도 여러 건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나 혼자 하려고 아끼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해버리면 한 분도 못 받잖아요. 빨리 뭐 오면 공동이라든지 뭐든지 하자고 하면 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네트워크 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은 공동중개입니다.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공동중개. 지금 불과 10년 전에는 공동중개 하자고 하면 안 하려고 그래 중개인들 제가 하자고 해보니까. 근데 지금은 공동중개 하자고 했는데 안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명함에 개업 공인계사 명함 있어요. 개업 공인계사라고 안 하고 그냥 공인계사라고 새기 다니잖아. 개업이라는 말 안 하고 현실적으로. 그 지금 저도 지금 제 친구 초등학교 친구 동생이 10억짜리 10억 이상 되는 거 이거 3층짜리 사가지고 세 주고 살고 싶다고 사달라 하더라고요. 그 제가 명함 기업 공개사 명함 주니까 자동 공동중개 하자는 말 안 해도 당연히 공동중개 이거는 그냥 그 명함 주고 집 있냐고 우리 집 옆에 바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10억짜리 넘는 거는 바로 계약해요 안 해요? 잘 안 하고 막 여기저기 다 보고 그래서 그냥 아직 하진 않고 있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격증 따가지고 공인중개사 명함 세게 다녀가지고 불법은 아니죠. 자격증 땄으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렇게 명함 세게 다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명칭 사인금지로.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명함 세게 다니는 것은 불법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 다니라고. 그럼 뭐 사무실 그냥 친구 사무실도 많고 사무실 아무거나 적어놔요. 전화번호 그냥 그 적어놓고 소속 공인중개사 뭐든 소속 공인중개사는 말도 안 했잖아요. 그냥 공인중개사라고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라고요. 공인중개사는 맞으니까. 근데 개업공개사들도 아무도 명함에 개업공개사라는 말 안 하고 전부 다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녀요. 현실은. 그 다음에 순가중개는 뭐냐면 순가중개 10억만 입금시켜 주십시오.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습니다. 소위 현업에서는 인정작업 이런 말을 해요. 인정작업한다. 여기도 그런 말 써요? 대전에도? 인정작업이라고 써요? 몰라요? 하여튼 10억만 입금시켜 주세요. 입금가 10억 인정작업 뭐 이런 말 해요. 그러면 입금가 10억이고 13억에 팔면 3억 먹어도 좋다. 이게 순가중개 계약입니다. 이런 말만 했다고 당연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정가중개, 정률중개인데 한 건 하면 50만원, 100만원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게 정가중개고요. 한 건 하면 0.6, 0.9%, 0.4 받는 게 정률이죠. 일정한 퍼센트 정률중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투기를 조장할 우리가 가장 높은 것은 하면 순가중개,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있는 건 일반중개, 전속중개, 그 다음에 일반 전속 중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 개업공개사에게 유리한 것, 모두 유리한 건 전속입니다. 의뢰인,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유리한 게 전속 중개라고 일반 중개가 아니고요. 시험에 나오면 취지가. 제가 중개업을 해봐도 이건 사실은 선악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일반 중개하는 게 전속 중개하는 게 어느 게 빨리 팔릴 건지, 집을 팔려고 하는데 전속을 하는 게 빨리 팔리겠다. 아니면 일반 여러 군데 내놓은 게 빨리 팔리겠다. 어느 게 빨리 팔리겠어요? 시험에 나오면 전속하는 게 좋다는 취지로 답해야 돼요. 전속해도 어차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여러 군데 정보를 공개하니까 그래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더 좋다는 취지로 답해야 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그래도 여러 군데 내놓는 게 더 잘 팔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들이 양쪽 다 수리받는 게 자기 물건 있으면 자기 것부터 먼저 하고 없으면 공동중개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자기 혼자 다 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 팔아봤는데 한 17군데 내놔봤어요. 집 급하게 팔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빨리 나가더라고. 자꾸 전화 오면 다른 데서는 지금 곧 거래하려고 하던데 이렇게 자꾸 하니까 저기도 노력을 열심히 하더라고. 거기 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하라 꼭 해야 되는데 막 이러더라고. 나는 급하다 꼭 거기는 못하고 아무 데나 빨리 그래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협박해가지고 겨우 팔았어요. 그 전속인데 무능한 사람한테 전속을 해놓고 신경도 안 써버리면 정보망에도 올려놓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보망에 올려놓으면 뒷페이지를 넘어가버리면 사람들이 안 보거든요. 그럼 한 달 지나면 또 새로 올리든지 뭐 매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버리면 몇 달 지나가버리면 아무도 안 봐요. 그냥 사람이 새로 뜬 건 물건들만 보잖아요. 새로 물건 나온 것만.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 새로 물건 올린 것처럼 이렇게 그 조작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해요. 계속 물건 매물 새로 등록한 것처럼 만들어버린다고. 우리가 맨 위에 뜨니까 정보망에. 자, 중개계약의 종류. 이건 시험에 뭐 한 5년에서 7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429페이지 중개계약 종료 의뢰 접수 처리 이런 거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종료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우리 집 팔아주세요 했는데 종료되려면 팔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31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이거 앞에 법령에서 다 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서도 법정서식이 있는데 두 개 차이점은 오로지 1번, 2번 갑과 을의 권리 의무사항만 다르고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3번부터는 둘 다 똑같죠? 432페이지하고 434페이지하고 틀린 점은 1번, 2번 즉 갑과 을이 누구예요? 개업공개사와 을의인의 권리 의무만 다르고 나머지는 3번부터는 똑같다고요. 둘 다 법정서식이 있다. 일반 중개계약은 앞에 법령에서 했어.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물,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가격, 거래 예정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법정서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는데 법정서식이 아니라 그 표준이 되는 서식을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표준 서식이 법정 서식이 있다. 중개계약서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죠. 전속 중개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되지만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할 의무는 없다. 앞에 법령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실무는 뒤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뒤에가
440페이지. 여기 있어요. 440페이지부터 중요합니다. 조사 확인.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확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들은 대로 전달만 하면 안 되죠. 매도인이 융자 1억인데 다 갖고 1000만 원 남았습니다. 했는데 1000만 원 남았다고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돈 다 갖고 1000만 원 남았답니다. 그대로 전달했는데 나중에 한 푼도 안 갚아가지고 연체까지 되는 있으면 개업공인에서 책임 있죠. 실체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중개보수는 단순히 알선 대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중개보수는 이 위험법률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는 책임진다는 그 위험법률가 포함되어 있다고 중개보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복덕방 이용하냐. 거기서 하면 책임지니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험 같은 걸 가입되어 있으니까. 지금 직거래 사이트, 뭐 직방, 다방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직거래 사이트. 그 직거래 사이트 이용하다가 사기당하고 이런 거 있는데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하다가 사기당하면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되니까 보수를 조금 주더라도 복비가 나가더라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법률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추우셔요? 추우면 이따 틀까? 추우면 트세요. 아무나 나와가지고 너무 더우면 또 이게 주무시더라고. 안 틀린 것 같은데 틀라면 트세요. 지금 안 틀린 것 같은데. 자, 그 조사 확인하는 방법 441페이지 맨 밑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42페이지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현장조사 또 하나 더 한다면 의뢰인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책은 지금 두 가지 있는데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일단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의뢰인한테 물어보는 방법, 현장답사,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뭐가 좋아요? 현장 답사? 현장에 가면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거 근저당 채권 최고액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뭐가 중요해요? 공부에 가면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나와요? 안 나오죠? 전부 다 중요해. 다 해야 된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실무에 뭐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면 실무는 거의 X입니다. 지금 실무는 딱 법조문에 없는 게 출제된다고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은 것만 확인하면 족하다. X입니다. 나타나는 것도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뭐 공부만 보면 충분하다. 현장 답사만 하면 충분하다. 다 X입니다. 1차적으로 의뢰인한테 물어보고 물어본 내용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현장 답사를 통해서 또 한 번 일치하는지 확인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뭔뭔만 하면 충분하다는 거의 X입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게 좋다. 451페이지 기본적 확인사항인데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9가지가 있었습니다. 앞에 법령에서 기권, 거공, 상태, 환, 입조 앞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9가지가 있어서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중개수료,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 조사 확인해야 됐죠. 앞에 법령에서. 자,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본적 사항이라고 첫 번째 기본적 사항 451페이지.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소재지라는 것은 소재지는 지적법에 보면 리, 동, 플러스, 지번이 소재지죠. 이게 지금 무슨 동이에요? 여기가 지금. 저는 여기 축이 있는 장소에 제가 이게 공군 공군 훈련 받았어요. 여기서 옛날에 이게 공군 비행장 했어요. 훈련 받다가 20살 때 훈련 받다가 나가니까 할머니가 한 명 있게 뭐 여자다 하고 전부 다 쫓 뛰어간 적이 있었어요. 훈련병 때. 그래서 허벌판이었어요. 이게 저는 군대 있을 때 진짜 무서웠어요. 밤에 여기서 보초 서고 있는데 약간 정신이 군 부대 근처에는 약간 정신 나간 여자들이 많아요. 그게 뭐 어떻게 됐어요? 하여튼 뭐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빠 하고 이렇게 막 밤늦게 새벽 3시에 부르더라고. 그래서 막 간첩인 줄 알고 총 쏘으려고 했었어. 그래서 손이 덜덜덜 떨리고 무서워 죽겠네. 총 막 손은 덜덜덜 떨리고 그랬는데 근데 정말 어디가 안 쏘다가 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막 고민하다가
결국 안 쏘는데 들어 막 들어오는 게 7점 안으로 들어가지고 걸리면 저도 영창 가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그래 한 시간 있다가 갔는데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진짜로 그 걸리면 바로 저도 진역 가거든요. 그거는 그 하여튼 둔산동이 군부대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언제 바뀌었어요? 예? 90년도에 바뀌었다고요? 둔산 1동, 2동 이런 거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그럼 둔산 1동, 2동 몇 동까지 있어요? 3동. 1동, 2동, 3동 있으면 이게 같은 번지수가 예를 들어서 1번지가 둔산동 1번, 둔산 1동에 1번지 있고 2동에 1번지 있고 3동에 1번지 있고 이래요? 아니면 둔산동 1, 2, 3동 다 합해서 1번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요? 다 합해서 하나밖에 없죠. 법정동은 아마 둔산동이고 행정동이 다를 거예요. 편의상 행정 편의상 분류해 놓은 동이 1동 2동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뭐 주소 검색해서 찾아갈 때 둔산 1동 이런 거 안 쳐요. 그냥 둔산동 몇 번지 이렇게만 치죠. 어차피 1, 2, 3동 다 합해도 하나 같은 번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휴대폰 내비게이션 이런 거 주소 검색할 때 그럴 거예요. 한번 검색해 보면. 그래서 같은 동 같은 리 읍면에는 리라고 하고 그 동에 시에는 동이죠. 동. 그래서 동 플러스 지번까지가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소재지 지번까지만 설명하면 되는데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설명해야 되죠.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설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단독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단다 다공, 공동주택은 아연 다기. 단다 다공 아연 다기 같이 시작. 예,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총리 공관. 공관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온 건 다짜 돌림이니까 이게 나온다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중이나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다가구까지는 그냥 동호수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다세대는 반드시 동호수 적어야 대항력이 인정되죠. 요즘은 다가구 주택도 상세 주소를 부여받는 경우가 있어요. 시군구에 가면은. 그래서 만약에 지하라도 다가구 지하라도 B01호 이렇게 안 해놓고 그냥 101호 이렇게 많이 해놔요. B01호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 B는 베이스 지하라는 뜻이겠죠. 아니면 지층 뭐 근데 건축물 내장 때 보면 지층 1호 이렇게 지층이라고 돼 있다고 지하라고. 그래서 상세 주소를 부여받으려면은 그 건물주가 상세 주소를 부여받을 수도 있고요. 임차인이 부여받고 싶으면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돼. 상세 주소를 부여받고 싶으면. 상세 주소가 있으면 이제 그게 출입문에 적혀 있으면 우편물도 그렇게 배달되고 나중에 이게 애매하다고 임대차는 임대할 부분을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방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 첫 번째 방이 헷갈리잖아요. 이쪽이 왼쪽부터 첫 번째 방인지 오른쪽부터 첫 번째 방인지 뭐 뭘 기준으로 첫 번째 방인지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그냥 번지수만 있고 동호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이렇게 뭐 2층, 세 번째 방 하는데 뭐 세 번째가 어디로부터 세 번째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세 주소를 부여받아주는 게 바람직해요. 그럼 여러분들 중개하면 그 옆에 건물주들한테 보통 동사무소에서 통장회의 때 이렇게 많이 상세 주소를 부여받아라고 많이 해요. 저기 다가구주택 많은 데는. 요즘은 아파트 투자하는 게 좋아요? 다가구 투자하는 게 좋아요? 다가구 해야 되겠죠. 외국에는 옛날부터 아파트는 인기가 없어서 왜냐하면 이게 수익방 우리 부동산 평가 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는 비교 방식이잖아요. 옆에 아파트가 얼마니까 우리도 아파트 얼마도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옆에 지금 레미안 뭐 4억인데 우리는 왜 3억이냐 하고 막 가서 항의하고 그런다. 우리도 올리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다고 그냥 비교 방식으로. 외국은 다 수익 방식이에요. 수익 방식. 얼마나 월세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 가치 현재의 가격이 결정된다고요. 그 다가구 같은 경우는 10억 투자하면은 월세가 한 700만 원 이상 나와요. 700만 원. 다가구 방 19개 이런 거면. 근데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 해봐야 월세 300만 원도 안 나와요. 그럼 뭐 투자해야 되겠어요? 다가구를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아파트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파트를 했어요? 지금 나오는 수익은 없지만 10억 주고 사면 또 15억에 파니까 그 전매 차익을 노리고 했는데 지금은 안 올라가잖아요. 사나봐야. 그러면 안 올라가도 수익률이 월세가 계속 나오면 다가구가 낫겠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임대소득세도 안 내. 단독이니까. 지금 1가구 1주택이잖아요.
아파트 세 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임대 소득세 내야 되죠. 그러니까 돈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건물 이런 거 3층 지하 1층까지 해서 4층 다가구주택 사놓고 그냥 주인세대라고 그래. 현업에서는 주인세대. 맨 꼭대기 주인이 살고 밑에 세주고 그렇게 하면 삶이 편안하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 제 친구 있는데 3층에 사는데 무서워서 돈 받으러 못 가겠대. 지하에 가니까 막 문신해가지고 옷도 분류당 벗고 돈 달라고 가니까 무서워서 그 다음도 못 가고 전화로 해가지고 좀 주시면 안 될까 하니까 아 짜증나 죽겠네. 지금 준다 하니까 왜 자꾸 그러는데 이러면 그 뭐 전화도 다 못 하고 힘들대요. 그 나름대로 편한 게 아니에요. 예? 예? 그 관리, 그러니까 관리대행을 맡겨. 부동산에 그냥 20만 원 주고 한 달에. 그게 더 편하다고요. 직접 관리하지 마세요. 직접 관리하면 위험해요. 그 3층에 불안해서 겁이 나서 막 그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도 무섭대. 지하에서 누가 나올 것 같고 무서워가지고. 그건 전부 다 무보증 월세거든요. 그 저도 그 부동산에 있어 보니까 벤츠 타고 왔더라고. 남자 여자 한 40 먹은 사람인데 벤츠 타고 와가지고 무보증 월세였더라고. 보증금 월세 40만원 그 다음에 그 보증금이라고 하나 뭐지 그 맡기는 예치금 뭐 한 42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개보수에 한 10만원 해가지고 92만원 입금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묻더라고.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묻는 것만 대답하거든요. 괜히 자꾸 부동산에 저 오지 말라고 해. 와가지고 말 입만 열었다 하면 손님 다 쫓아보낸다고 가만히 있으라가지고 말 절대 안 해요. 말하면 하여튼 손님이 다 가더라고. 저만 말하면. 그 묻는 거는 그런데 말 안 할 수가 없잖아. 묻더라고. 나 이거 얻어놓으면 여기 가압류 되는 거 아니냐 묻더라고. 물으면 뭐, 무슨 가압류요 물어보니까 자기 그 월세 내는 거 한 달 그 맡겨놨잖아. 40만 원 그거 가압류 되는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왜 물어보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빌리고 지금 안 갖고 도망갔는데 가압류 되는 거 아니냐 묻더라고요. 그 뭐 40만 원 될 게 그게 무서운가 봐. 벤츠 타고 다니면서. 아마 40만 원 그거는 안 될 거예요. 계약서에 없어요. 보증금 하나도 없거든요. 계약서에 뭐냐면 이행각서 이렇게 적어요. 이행각서. 근데 1년씩 계약 안 해. 1년 만약에 월세만 내는 사람이 2년 최단기 존속기간 주장해버리면 골 아프죠. 그러니까 3개월 계약이에요. 3개월. 이행각서 3개월 안에 안 나가면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를 놔도 좋다. 뭐 이런 거 해놔놓고. 이거는 최단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함으로 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걸 다 적어놨다고요. 그럼 판례가 안 나타나. 3개월 지나도 월세도 안 내고 안 나타나면 짐 다 치워버리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된다 안 된다 판례는? 그렇게 약속했다고 특약으로 돼요 안 돼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강제집행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력구제가 안 돼. 국가기관만이 공권력만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요. 그 짐 치우고 그래서 짐 치우고 다 세놔도 좋다 했는데 아, 오케이 해놓고는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짐 치우고 다른 데 세놓고 나니까 나타나가지고 그 뭐 주거 침입죄 이런 걸로 주인을 고소했어요. 자기 집이라고 그냥 문 따고 들어와서 다 치웠다고. 그래가지고 벌금 500만 원 받았어요 주인이. 안 돼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명도 소송 해가지고 승소 판결문 가지고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 집행해야 돼요. 근데 그냥 치워버리고 세 다 놔버려도 그중에 한 1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소송하니까 막 무조건 치워버려요. 일단 나중에 걸릴 때 걸리더라도 무조건 다 치워요. 그거 법대로 하려고 하면 어느 7년 세놓지도 못해요. 그냥 없어 안 오면 다 치워버리고 세 놔버려요. 그래도 시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두 명 이제 100명 중에 한두 명 문제될 수도 있죠. 자, 단다다공 아연다기 같이 시작.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5개층 이상, 연립은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바닥면적 660초과, 다세대는 4층 이하로 4개층 이하로서 바닥면적 660 이하죠. 이하. 공법에서 했죠? 아직 안 했어요? 예, 좀 했으면 한 것처럼 좀 얼굴을 좀 부드럽게 펴고 좀 아는 척해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 좋은데 지금은 좀 상놈이 돼도 돼요. 요즘은. 자, 어쨌든 단독주택은 번지수까지만 지번까지만 적어 설명하면 되는데 공동주택은 동호수까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 만약 동호수 설명을 안 해가지고 나중에 경매 넘어가가지고 배당을 못 받으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지목은 지적법에서 또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실무는 잡다하게 정감옥 다 한 거예요. 지적법에서 지목이 몇 개가 있어요? 24개? 28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북서기본법이잖아요.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사행식 뱀 기어가듯이 지번이 부여되죠.
사행식, 사행식이라고 하죠. 사가 뭐예요? 뱀사자, 뱀 기어가듯이 집번이 보여야 된다고. 2번지 다음에 3번지가 붙어 있어야지. 또 저 처음부터 3번지 시작하면 찾을 수가 없잖아. 어디 있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연결된다고. 바로 옆에 집번이 연결돼가 쭉 계속 뱀 기어가듯이 보여야 된다고요. 사행식, 북서기본법. 우리나라는 북서기본법, 북서쪽에 그냥 글자 쓰는 순서대로 해요. 근데 중국 같은 데는 반대예요. 반대. 중국은 이쪽에서도 글자 쓰더라고.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글을. 자, 그러면 천, 천, 원, 차, 장 같이 시작. 지적법에서 배웠죠? 천, 원, 차, 장 한 번 더 시작. 예, 천은 하천이고요. 원은 하천이죠. 다른 거는 24개는 28개 중에서 24개는 두 문자 이음절 첫대가리를 보러 썼는데 요 네 개만 두 문자가 아닌 차문자 두 번째 대가리 이음절을 보러 쓴다고요. 그래서 천은 하천이고 원은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유라고 돼 있어서 유원지라고 설명했다. X입니다. 유는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차는 뭐예요? 주차장이죠. 주차장이고 주라고 돼 있으면 주유소용지죠. 그래서 주라고 돼 있어서 주차장이라고 설명했다. 어레인에게 X라고요. 예를 들면 장은 공장용지죠. 지적도를 열람해보니 장이라고 돼 있어서 이를 공장용지라고 설명하였다. 맞네요. 공이 공원이죠. 공이라고 돼 있어서 공장용지라고 설명했다. X. 공은 공원이라고요. 차장천원이라고 해요. 천원차장이라고 해요. 지적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직 안 배웠어요. 천원 차장이 편하다고요? 차장 천원. 지금 차비 천원 아니에요? 버스, 시내버스? 좀 더 비싸더라고. 수도권이 좀 싸더라고요. 오히려 저기 천안 같은 데 일대가 더 비싸고 서울은 지금 천원이에요. 천원. 천원인가 아마 카드 내면 좀 다르고 다르기는 현금 내면 좀 다른데 아마 천원이에요. 대충. 차장.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차장 있었는데 여기는 대전 차장 없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차장 누나들이 막 그리고 발로 차가지고 집어넣고 들어가가지고 짐작처럼 찡겨가지고 막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 재밌었어. 학교 다닐 때는 막 그 옛날에 그때 지금 같으면 다 성추행인데 그때는 뭐 사람 많아놓으니까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저 누나들한테 성추행 많이 당했어. 그 차장 누나들한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때는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밀어넣으면 들어가고 발로 차면 밀리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차장 있었죠. 그 천원 차장, 그 천원 차장, 자비 천원이고 차장. 이 지적법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첫음절 두 문자를 사용하는 게 아닌 것 해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천원 차장 같이 시작.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되고 토의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기재됩니다. 자, 그 다음 면적입니다. 452페이지 면적. 면적은 미터법을 씁니다. 평이라고 안 하고요. 제곱미터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뭐 33평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84. 몇 제곱미터 그 그냥 건축물 대장이나 원래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게 더 정확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는 막 등기부에 있는 거 보고 막 찍더라고요. 근데 거의 똑같아요. 99.99%는. 근데 만약 다르면 대장에 있는 게 더 우선합니다. 면적은.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이 경계가 있으면 이게 경계라고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이 경계지 나무 땅에다가 여기다가 담장을 쌓아놨다고 내 땅이 되는 건 아니다. 현실적인 담장보다는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이 우선하고요. 또 지적도 임야도상의 선보다 실제 측량 경계 확인 측량을 했다면 측량한 게 더 우선이다. 그 다음에 지형지세입니다. 지형지세. 지형지세. 지형. 땅이 생긴 모양 형태. 지세.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경사도. 시험에 지형지세는 지형과 지세를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였다. X입니다. 즉 이거는 평면도니까 지형. 땅이 생긴 모양은 4번지는 이렇게 생긴 모양은 나오죠. 그러나 기울기 경사도는 안 나온다고요. 지세인 기울기 경사도는 지적도 임야도가 아니라 국토법에 있는 지형도면. 지형도면은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적도를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그 지형도면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저는 산에 많이 다니니까 그 산악지도를 잘 보는데 산악지도 보면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등고선 간격이 좁은 게 급경사입니까? 넓은 게 급경사입니까? 좁은 게 좁으니까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급경사죠. 예, 산에 급경사로. 그 저는 올라갈 때는 급경사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완만한 경사로 내려오고 그렇게 해요. 급경사로 내려오면 무릎이 많이 가죠. 무릎 중국이.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지세는 지적도 임야도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사항, 건물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게 방향, 그 다음에 건축설비, 노후 정도 이런 거는 건축물 내장이 안 나타나죠.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건축물 대장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건축 설비는 어디 나와요? 설계 도서 중에서 시방서를 봐야 돼요. 시방서. 노후 정도는 현장 답사 해봐야 알지. 뭐 얼마나 노후되는지는 건축물 대장이 안 나타나잖아요. 방향. 자, 호주 뉴질랜드에 가면 남향이 비쌀까요? 북향이 비쌀까요? 예? 우리나라는 북방구에 있고요. 호주 뉴질랜드 이런 거는 남방구입니다.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입니다. 여기서 호주까지 만 킬로더라고요. 미국까지도 만 킬로, 유럽도 만 킬로에 대략 한 만 킬로 정도. 그럼 지구의 4분의 1을 가는 거더라고요. 4분의 1. 여기서 여기까지 4분의 1. 저 반대로 도면 또 4분의 1. 이쪽 돌고 저쪽 돌면 한 바퀴 돌면 4만 킬로에 약. 만 킬로 가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려요. 10시간. 그럼 지구 한 바퀴 도는데 40시간. 이틀만 하면 한 바퀴 돌아요. 비행기 타고. 그 자리에 돌아온다고 한 바퀴 40시간 계속 비행기 타고 가면은. 우리나라 지구 정반대가 지금 남미죠. 남미. 남미 가는데 한 스물 몇 시간 걸린다고. 지구 정반대까지 가려면. 호주는 북향이 두 배 비싸더라고. 우리나라 그 남향보다. 왜 그래? 이게 뭐예요? 적도죠. 적도. 적도라는 게 뭐예요? 붉은 길이라는 말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고 태양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태양이 돈다고 전동설을 믿었는데 지금은 지동설이죠. 지구가 돌죠. 어쨌든 지구가 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적도입니다. 그럼 남향을 보고 있어야 햇빛을 계속 보고 호주는 북쪽을 보고 있어야 계속 햇빛을 보기 때문에 북향이 비싸다고요. 호주 같은 데는. 그래서 이 방향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정남향을 안 짓죠. 정남향을. 비슷하게 꺾어서 지어버린다고. 이게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것도 남서향인데 남향이라고 하고 이건 남동향인데 남향이라고 하고 이것도 동향이라고 하고 이거는 최고 안 좋은 거. 이건 이제 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산 같으면 호수공원이 여기 있어요. 서북쪽 여기에 최고 좋은 건 이제 공원 같은 걸 여기다 만든다고요. 그러면 서북쪽이다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원이 있다 이런 거 말한다고요. 자,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주체, 위탁 관리인지 자치 관리인지 이런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거는 뭐, 지금 확인 설명해야 되는 내용에서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455페이지 권리에 관한 사항. 지금 권리, 이게 뭐냐면, 어디까지 했냐면, 기본적인 사항, 그 다음에 권리 관계. 권리 관계 중요해요. 기본적 사항도 거의 한 문제로 나오고, 권리 관계는 반드시 최고 중요하죠. 사실은 권리 관계가 최고 중요하잖아요. 뭐, 어디 융자가 돼 있는지, 뭐, 압류가 돼 있는지, 이런 게 최고 중요하잖아요. 권리 관계가. 사실 뭐 이게 조금 다른 것들은 조금 틀려도 뭐 내외부 상태 더러운데 깨끗하다고 했다고 해봐야 그거 가지고 크게 손해배상 할 여지는 별로 없죠. 도배가 더러운데 깨끗하다 이렇게 해봐야 그 도배 해봐야 몇십만 원 물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권리관계는 잘못 떼버리면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권리관계 중요한데 455페이지 권리관계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